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최수민입니다. 은퇴 후의 생활기간이 20년, 30년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연금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는데요. 스마트 타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연금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노후를 탄탄히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이번 시간 놓치지 마세요. 2024년 들어 우리나라 70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뛰어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면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언젠가 맞이할 노후, 미래의 나를 위한 현재의 투자인 셈이죠.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3층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1층 국민연금부터 회사나 근로자가 운영하는 2층 퇴직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3층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노후자금인 연금을 든든하게 준비하려면 세 가지 키워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첫째는 가급적 빨리,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장기 투자. 둘째는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분산 투자. 셋째는 수익률 관리를 위한 리밸런싱입니다. 연금 투자를 하려면 먼저 계좌가 있어야겠죠? 연금 계좌는 크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뉩니다. 그중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했다가 근로자가 퇴직 시 목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가 있습니다. DB와 DC는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나뉘는데요. DB는 회사가 알아서 퇴직급여를 운용해주지만 DC는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IRP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되는데요. 첫째로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용되고, 둘째로는 노후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저축할 때 활용됩니다. IRP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 필수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IRP 계좌는 DC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며 운용 책임도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금저축 계좌는 크게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이 있습니다. 이 중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ETF,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IRP와 연금저축 펀드는 투자 목적이 비슷하고 세제 혜택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묶어 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설명하기 전 먼저 입금 한도와 공제 한도라는 개념을 알아볼까요? 입금 한도는 말 그대로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 공제 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연금 계좌의 연간 입금 한도는 1,800만 원, 공제 한도는 900만 원인데요. 자, 예를 들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는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납입 시점부터 운용 시점, 그리고 수령 시점까지 각 단계별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납부 시 내야 할 세금을 9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건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적용해 최대 148만 5천원을 환급해주고요.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라면 13.2%를 적용해 118만 8천원을 환급해줍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투자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15.4%의 이자소득세가 아닌 3.3에서 5.5%인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저율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까지 밀어주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는데요. 과세이연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2편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 투자의 기본인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엄청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나의 노후 자금을 쑥쑥 키울 수 있는 ETF 연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